아카시아 술떡을 만들려고 아카시아 꽃을 따러 왔어요.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많이 피었어요. 여기는 공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따보겠습니다. 향이 너무 좋아요. 자, 이렇게 한 가닥 땄어요. 오늘은 아카시아 꽃으로 술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밀가루 강력분입니다. 밀가루 500g에 설탕 100g, 한 7g 정도 됩니다. 계란 한 개. 막걸리는 생막걸리로 해야 됩니다. 생막걸리 반병을 부어보겠습니다. 자, 반병 정도 하고, 설탕, 소금, 계란.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술이, 반죽이 조금 작으면 술은 더 넣어도 됩니다. 발효를 빨리 시키려면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 되는데, 저는 좀 넉넉 잡고 이스트를 안 하면 한 6시간 정도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. 완두콩도 같이 좀 넣어갖고 발효를 시켜보겠습니다. 자, 랩으로 쌌습니다. 위에는 여기 구멍을 조금씩 이래 뚫어줬어. 천으로 이렇게 씌워서 따뜻한 곳에 발효를 시키겠습니다. 아카시아 꽃잎을 이렇게 따줍니다.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꽃잎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따먹은 생각이 나죠. 이래. 네, 따줍니다. 물에 묻혔어. 보자기를 물에 묻혔어. 밑에 물은 찜솟지 않게 넉넉히 부어줘야 됩니다. 자, 이게 바로 된 겁니다. 자, 보자기 위에 부어보겠습니다. 위에다가 이 완두콩도 지금 오래 나오는 거죠. 완두콩을 좀 뿌리고 그 위에다 아카시아 꽃잎을 뿌리겠습니다. 이래 놓습니다. 한 30분간 찌겠습니다. 한 30분 정도 쪘거든요. 이제 다 됐는 것 같습니다. 아우, 예쁘죠? 한번 빼보겠습니다. 예쁘게 나왔습니다.
볼게요. 이스트는 안 넣고 했습니다. 자, 열었습니다. 새소리도 너무 아름답죠? 자, 이렇게 아카시아 술떡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아름다운 오래 특별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아카시아 술떡을 만들어 봤습니다. 6월에는 블루베리 산딸기 나올 때 블루베리 산딸기 술떡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늘 봄봄이었습니다. 안녕.